네,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요 며칠 한 저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신나게 놀고 술 마시고.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술 마시면 안 돼요. 안 되는 몸이에요. 안 되는 몸이라기보다는 리스크가 좀 있는 몸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좀 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속이 며칠 동안 안 좋아서 그거를 다스릴 시간이 필요했어요. 기침도 있었는데 기침은 많이 나아졌는데 말하니까 기침하네. 좀 그래요. 쉬는 동안 기침이 거의 없었어요. 여튼 오랜만에 돌아왔고요. 돌아온 김에 샤카 정복승리로 가볍게 플레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거예요. 아마 내일까지는 정복승리를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소형 맵에서 정복승리 정보 문명들을 전문 문명들을 플레이하며 감을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레부터는 다시 문화승리나 과학승리, 특히 과학승리를 좀 시리즈적으로 할까 해요. 최근에 문화승리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샤카고요. 샤카 같은 경우는 줄루족입니다. 줄루족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 있는 동남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 동남부 쪽에 거기서 시작을 해서 줄루랜드라고 해요. 거기를 네, 줄루족의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주변 국가로 뻗어나간 예, 그런 느낌의 확장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줄루제국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최후의 아프리카 제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정말 거대한 국가를 세운 건데 이게 잘 와닿지 않을 건데 왜냐면 아프리카 엄청 크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엄청 크고 그 큰 아프리카에서 근데 그 정도면은 막 엄청 큰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만한 영역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프리카가. 너무 작다 여기가. 미안.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지. 아프리카가 이렇게 에코장 여기 먹은 건데 아예 그렇게 커 보이진 않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려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면적을 한번 볼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면적이 120만 킬로미터거든? 대한민국 면적이 얼마인지 볼까? 양상 이 크기에 대한 그 개념이 잘 안 잡힌다면 대한민국의 면적은 어때요? 티루지베가 1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10만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아공은 몇이냐? 대충 120만 12배에요 12배. 그러니까 이 작은 영토처럼 보이는 게 남한의 10배가 높습니다. 근데 뭐 그것보다는 절반 이상 작겠죠. 줄루왕국의 면적이 얼마 된지는 아마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위키백과 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키백과에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이런 건 영어로 검색해야 돼요. 보통 이런 거 알고 싶으면 줄루 왕국을 검색을 할 경우 이런 거 읽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사실 이거를 영어로 바꿔주면은 더 자세한 정보 나옵니다. 막 그렇게 길이가 그렇지 에리어가 20만 킬로미터가 나오네. 그러니까 남한의 두 배예요. 한반도만한 면적을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처음부터 이런 면적을 가진 애들이 아니라 되게 작은 데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줄루 왕국 자체가 지도를 보시면 아시죠? 이 작은 곳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세대야 문제는. 그러니까 한 세대에서 두 세대만에 이 조만한 영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한반도만큼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면 제국주의 열강들은 훨씬 광대한 영토를 이 시기에 쭉쭉쭉쭉 퍼뜨려 나가니까 뭐 벨기에, 콩고, 막 중국만한 영토를 먹은 나라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인구 밀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열강들이 먹었던 중국만큼 거대한 땅은 중국처럼 인구가 많은 땅이 아니라 되게 빈 땅들의 깃발 꽂은 거랑 다름이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티루지베가 아닌 시로지베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관리를 하는 땅이라는 건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정복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권 사업에 대한 진출권을 얻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돼요. 사업상의 이권을 얻은 거지. 그렇게 봐야 돼요. 대국주의라고 하는.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거는 이제 철도, 뭐 증기기관, 뭐 증기선, 특히 뭐 증기선의 역할이 컸죠. 그럼 물자 보급이 원활하게 만드는 근대 시기에 있었던 수많은 변혁들의 결과를 수용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나라까지 정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까지 인간을 보낼 수 있는 보급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운송이라든가 가능했던 게 큰 원인이죠. 그래서 19세기에 보면은 미국하고 러시아가 알래스카나 아니면 시베리아 아니면은 뭐 그런 서부 지대 이렇게 막 쭉쭉 확장을 뻗어 나가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의 가장 큰 문제가 철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철도가 있으면 확장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철도의 시대라는 게 그런 걸 의미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물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철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증기기관이라든가 그런 게 일부 도입이 되긴 하겠지만 열강만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과 칼을 들고 뭐 총까지는 들었겠죠. 총도 그때 많이 수입을 했을 테니까. 그런 대확장을 했다는 게 좀 놀라운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블루 하면은 뭐 영국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영국한테 졌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겼죠. 창칼 들고 신식 무기로 무장한 영국군을 이겼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줄루족들이 굉장히 용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이벤트 이전에도 줄루족은 자기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엄청나게 큰 확장 전쟁을 벌이면서 자기들의 용맹함을 과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줄루라고 하는 국가가 비제국, 그러니까 그때 백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야만 문명이죠, 그죠? 근데 저는 야만 문명이라는 표현보다는 비제국이라고 하고 싶은데 비제국 주제에 제국이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뭘로? 순수 무력. 그러니까 되게 아프리카의 마지막 불타는 그런 불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어도 남아공에선 여전히 줄루족에 대한 시선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뭐 특별 대열을 한다 느낌인데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어느 쪽이든 줄루족의 용맹함만은 기억을 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의미가 있는 그런 전투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미안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였지? 블루족이 영국하고 전쟁해가지고 이긴 전쟁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해요. 블루 전쟁인데 전투가 그치 이산들와나. 이산들와나 전투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영국의 콧대를 꺾은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잖아요. 당시에. 그죠? 네, 그런 부분에서 영국이 이제 아프리카 토인들한테 졌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면서 뭐야 영국 별거 아니네 이런 썰이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프리카 남부의 지배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영국의 지배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도 필사적으로 줄루족들을 격퇴할 필요가 있었죠. 안 그래도 영국은 남아프리카에서 좀 불안불안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남아프리카는 원래 네덜란드인들의 식민지였거든요. 그 네덜란드인들의 후손이 있어요. 얘들 보호라고 하거든요. 농부라는 뜻의 보호에서 그 남아프리카에 정착한 네덜란드 출신 그런 그 농부들의 후손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뭐 오라니였나? 오라니 자유국이었나? 얘들하고 싸웁니다, 영국이. 그러면서 일전일퇴를 벌이는 거야. 그때 위신이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남아프리카 자체가 좀 자치구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배를 못했어요. 제어를 못한 총독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쟤는 뭐야? 저기 영국 애들 강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럴 때 줄루족이 영국한테 스트라이크를 한 대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이걸 무조건 수습을 하고 영국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마침 한번 졌겠다? 붕괴를 이를 빠득빠득 갈아넣으면서 최신 무장이라든가 여러가지 지원을 통해 결국 물리칩니다. 줄루족이 결국 영국한테 졌다고 해가지고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역사적 의미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줄루가 이제
여러 의미에서 확정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문명5에서는 이산들와나 전투가 좀 더 강조가 돼가지고 약한 전투력을 가진 인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화약 유닛에 더 큰 전투력을 받는 화약 유닛을 물리친 이산들와나 전투를 고증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너무 사기였죠. 듈루 자체가 확장 지향적인 영향이 있어가지고 문명을 되게 확장을 많이 하고 전투를 많이 하게 만들었는데 하필이면은 밀리터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해지는 신나이더 AI 특성상 항상 패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명 5 시절 줄루는 너무 무서운 바퀴벌레 같은 놈들 번식을 정말 끔찍하게 잘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확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애들이 또 인피가 생긴 게 아이콘이 바퀴벌레처럼 생겼단 말이야. 그래갖고 가만히 냅두면은 이렇게 막 증식을 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문명6에서 조금 더 달라졌어요. 문명6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뀌었죠. 이산들와나 전투 자체보다도 줄루족의 고유한 전쟁과 관련된 그런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시봉고라든가 아마부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루족의 편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의 뿔과 소의 심장과 소의 그런 팔다리 뭐 그런 것들을 보증을 한 게 있거든요. 걔네들이 이렇게 전투를 할 때 소뿔 대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긴 대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가 있으면 대가리가 있으면 뿔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겼죠. 실제는 이렇게 생겼지만, 그러니까 소뿔 대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영을 짜가지고 진격하는 전투 방식이 있어요. 뭐 소 체스트, 소 가슴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진영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고유한 진영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자기네들의 고유한 뛰어난 병력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용병술이라든가 전술이라든가 이런 게 발전하는 나라예요.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뻗어나간 거고 그걸 했던 일종의 훈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성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소? 논산훈련소 그런 개념이 이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둔지를 대체하는 아마 주둔지 대체는 문명6의 고유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얘밖에 없지 않을까? 상업중심지 대체가 두 개고 항만 대체가 두 개인데 주둔지는 하나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인피라고 하는 유닛이 중세시대에 나오는데 산업시대까지 활약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 사실은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타카는 근대시대 문명이에요. 사실은 근대에 나온 문명이에요. 휴먼카인드 보면 그게 나오는데 산업시대에 뽑을 수 있는 유닛이어야 하는데 사실은 파이크앤샷에서 파이크를 안 쓰는 그런 유닛이어야 한다고. 네, 그죠? 여기 주조가 있네. 보통 전열부범하고 싸웠으니까 이때쯤 시대에 나온 파이크앤샷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총을 쓰진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총을 안 쓰니까 군사전술에 있는 인피로 나온 겁니다. 이게 문제는 문명6에서 군사전술 태클을 잘 안 가 사람들이. 가면 좋아. 파이크를 잘 쓰면 좋은데 인피라고 하는 유닛 자체가 싸고 전략 자원도 안 들고 일반 파이크랑 비교를 했을 때 전투력이 밀리지도 않아요. 결국 가성비 때문에 쓰는 유닛이기 때문에 뽑아놓고 창면 뽑아놓고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쓰면은 대량의 유닛들을 많이 뽑아내가지고 이걸로 정복을 하면은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차는 전문지구가 아니니까 제외. 문제는 뭐냐면 얘가 사실은 과학을 먼저 갈 것인지 문화를 먼저 갈 것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뭔 얘기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부터라고 하는 특성이 용병 사회 제도에서 군단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군단 만들면 전투력이 10이 증가하잖아요, 그죠? 10에 증가하기 때문에 군단을 만들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민족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군단이라고 하는 게. 근데 착하는 특성 때문에 군단을 만들면 플러스 5의 전투력도 있고 민족주의가 군대 그리고 군단이 용병으로 빨리 뚫립니다. 그래서 문화력을 높이면 상당히 강력한 유닛을 군단에서 여기서 용병을 통해서 군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문화력을 올리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어요. 근데 또 과학력을 올리면 그만큼 전쟁과 관련된 고유 유닛이라든가 아니면은 빠른 테크로 인한 뭐 화약 유닛들이 빨리 나온다든가 그런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문명5 줄루는 화약 유닛을 뽑으면 오히려 손해인 느낌이 있는데 문명6 줄루는 그런 건 상관없어. 그냥 좋은 기술 받아들여서 군사력을 강화시키면은 그만큼 좋아집니다.
정복하면은 충성심이 올라가고, 만약에 용병이나 아니면 민족주의 사회제도가 있으면은 군단이나 군대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기 때문에 정복을 하면 할수록 유리해지는 뭐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성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정말 심플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 설명할 건 없어요. 근데 이칸다가 좀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건물을 지으면은 그 건물에 골드한 과학을 줘요. 이게 좀 많이 중요한 게 경영과 무기고가 유지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얘는 주둔지가 반값이 문명이기 때문에 주둔지를 많이 짓죠, 그죠? 근데 병영하고 무기고 사관학교 짓으면 총 6의 텅골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영이 1골드, 마법관도 1골드냐? 마법관도 1골드, 그리고 무기고 2골드, 그러면 사관학교 몇 골드가 있어요? 3골드죠, 그죠? 그러니까 건물을 다 지으면은 최종적으로 2골드네요. 1골드 이득을 보네. 골드 이득도 보고 과학 이득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살짝 주둔지를 일반적으로 지어라, 전쟁할 거면 주둔지 지어라 이런 느낌이죠. 근데 사실 주둔지는 전쟁할 때잘안 지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둔지 건물이 효과가 경험치 플러스거든요. 여러분 근데 경험치 잘안 쓰잖아요. 25%의 경험치 증가량이 있는데 요거 활용하는 사람 나한 명도 못 봤어요. 알렉산더가 그나마 바실리코이데스 파이데스를 빨리 지으니까, 호이 파이데스 그걸 빨리 지으니까 경험치 이득을 보는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닛들의 진급이 훨씬 더 중요해지거든요. 체력도 많이 차고, 많이 차는 게 아니라 자주 차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진급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정복 승리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봐야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병영이 제공하는 효과가 생산력 1이 끝이에요. 생산력 1이 끝이고 주원간 주긴 하지만 경험치만 보고 짓기에는 초반이 너무 아까운 그런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반을 보면은 지어야 하긴 해. 정복 승리 하려면. 근데 정복 승리 안 하고 그냥 캠퍼스 짓고 도서관 지으면 그걸로 과학이 나오는데, 그 과학으로 유닛을 빨리 뽑아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근데 샤카는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야. 샤카는 기본적으로 병영에서 과학이 나오기도 하지만 도서관이 2과학인 걸 생각을 해봐요.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90 생산력인데 1과학 차이밖에 안 납니다. 30 생산력이 드는 병영하고 비교를 했을 때, 덜 드는 병영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얘는 1과학 2골드 1생산인 거잖아요, 그죠? 그에 비해서 도서관은 2과학인 거야. 그러니까 밸류에서 차이가 확 난다고. 특히 이 특수지구라고 하는 건요, 건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첫 건물이 왜 중요하냐? 이첫 건물이 바로 도시국가 사절에 의해서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는 과학 도시국가에서 과학력 1을 받고, 그리고 병영 같은 경우는 군사 도시국가에서 유닛 뽑을 때 생산력 1을 더 줘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병영이 많으면 많을수록 군사 도시국가에게서 받는 보너스가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과학 플레이할 때도 도서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학 도시국가에서 받는 보너스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건물을 얼마나 빨리 짓느냐가 중요한데, 도서관은 120 생산이잖아요. 기술이 빨, 아니, 90 생산이잖아요. 그죠? 기술이 빨리 나온데도 비교하고, 병영은 190 생산력, 그리고 도서관도 90 생산력. 똑같은 생산력인데, 이쪽이 훨씬 가성비가 좋을 뿐더러, 나중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숙련도 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복 승리 문명의 핵심이기도 한데, 주둔지하고 건물 지을 때 상승력이 30%가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경영이 얼마 정도의 생산력이 들어가냐? 대충 마이너스 26%인데 한70 생산력이 든다고 칩시다. 네. 그래서 70 생산력이 들어가는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얘 같은 경우는 캠퍼스 짓고 도서관 짓고 하는 게 캠퍼스 깡으로 지어야 되죠, 그죠? 도서관도 90 생산력이죠. 그에 비해서 이칸다는 기본적으로 주는지 반값이에요. 병영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예, 그런 걸 비교를 해봤을 때 캠퍼스 하나 짓고 도서관 하나 짓을 동안에 샤카는 사실상 주둔지를 두 개를 짓고 병영을 두 개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캠퍼스 지으면 4인접이잖아. 도서관 지으면 6과학 나올 거 아니야. 도서관 2과학 포함해서, 그죠? 그에 비해서 이칸다를 두 개를 짓고 병영을 두개 지으면은 위대한 장군 점수 4점에 주문관을 2를 받고요. 이칸다 1, 병영 1, 거기에 골드 4에 과학 2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성비를 비교해보면 캠퍼스를 짓는 것보다는 이칸다를 짓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만 하겠죠. 위대한 장군도 정복을 할 때 중요하고요. 특히 중세 장군 중에 군단을 만들어주는 장군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군을 빨리 먹으면 전쟁을 할 때 용병 없이도 빠르게 군단 전투력 15를 받기 때문에 엄청난 똥파워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샤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칸다를 도배를 하면서 여기서 과학하고 골드를 받는 이 버프 때문에 안 그래도 정복풍 사기 문명이 압도적인 사기 문명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칸다가 뭐 골드 주는 특성은 유지비가 없다는 것 말고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칸다 자체가 유지비를 1을 들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칸다 직구 사관학교까지 지으면 6골드가 들어가는데 그 6골드를 상쇄해준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도시당 6골드면 사실 시장 짓고 상업중심지 하나 지은 거랑 같은 급의 돈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얘는 골드 문명은 아니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샤카가 인피를 주력으로 썼을 때 인피 자체가 유지비가 없어요. 유지비 카드 끼면 유지비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군사를 많이 굴림에도 불구하고 돈에서는 좀 여유가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더 많은 유닛을 굴리는 문명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업중심지를 지어야 합니다. 결국 결론만 말하면은 이 문명은 기본적으로 문자를 시작으로 해서 주둔지 가고 상업중심지까지 가는 일반적인 전공 문명의 플레이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똥파워가 높고 충성도도 유지가 되고 주둔지 유지비도 싸고 인피라는 강한 데다가 싼 유닛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되게 정석에 가까운 정복 승리를 하되 그게 굉장히 빠르고 쉽게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정복을 한다고 하면은 샤카를 추천을 드립니다. 샤카가 사기 문명 중에 하나인데 그게 티가 많이 안 나. 그래서 재밌어.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하지만 제가 뭐 샤카가 재밌으니까 해라 뭐 그런 얘기보다도 사실 오늘은 사기 땅을 찾았으니까 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엄청난 땅이에요. 설탕 2개 끼고 있고 평원 언덕 스타트에 여기에 보면은 캠퍼스 지을 자리도 있죠. 게다가 설탕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2개가 있고요. 일식산망이 2개가 있어서 생산량도 비교도 굉장히 좋은 그런 땅입니다. 이 땅에서 플레이하면은 누구든지 정복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랜만에 문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린 문명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구린 스타트에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은 스타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종교관은 문화학에 문화력을 주는 거를 가면 되거든요. 얘가 문화력이 중요한 문명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문화력을 줄 만한 게 재배지가 3개가 있죠. 여기에도 재배지가 또 있죠. 문화력을 위해서 재배지를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종교관 선택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과학도시과 만나가지고 초반에 캠퍼스 빠르게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캠퍼스가 여기에 지어지면은 광고를 굉장히 많이 줄 거기 때문에 초반에 스노우볼링이 그리기 딱 좋은 그런 스타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개척자 발려주고요. 주둔지 이제 발견해가지고 하나 부수면은 유리합니다. 네, 저쪽에 있는 것 같죠? 땅은 밑에 쪽에 산 있는 쪽에 가면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역사 기록하면은 고인접 캠퍼스 두 개로 굉장히 많은 과학력을 지금부터 획득할 수 있겠죠. 그게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게임 할 때 여러분이 결국 플레이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인접 보너스를 두 배로 올려주는 카드를 빨리 찍는 거예요. 문화력과 연관이 있죠, 분명히. 홍고 만나고요. 아프리카 통일을 해야겠네요. 바로 그냥 콩고에 교역로 꽂아버리고 전쟁하면 되겠죠. 장문은 근데 부족마을 못 먹은 거는 조금 띠꺼운데. 좀 많이 그렇죠.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고마워. 안 나온 인가가 뭐. 제 전투력 보너스 없는 운명이더라. 약해요, 저 친구. 하카는요, 전투력이 없는 문명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다 족밥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어차피 전쟁할 거잖아. 나 전쟁할 건데 뭐가 무섭니? 안 나은 진가가 뭐 있어? 전투력 특성 없잖아, 그지? 어쩔 건데? 아니 샤카가 창 들고 설치는데 얘가 뭘 할 수 있는데? 어? 저 먹어야 되는데? 아 못 먹겠네. 아이고 내 소중한 주둔. 아씨,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블록이라 하는 게 맞다. 성동기술 유레카인데 저게 그냥 해?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하자. 뭐야, 몇 분 차이 안 나. 아 근데 전사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아깝긴 해. 엄청 아깝. 고기를 만나고요. 나는 돼지. 야, 경찰병 하나 어디 갔어? 아, 나 이거 죽이고 싶은데. 연비? 아, 이거 청동기술 어떻게 뚫냐 근데? 이러면 얘가 달라지지. 네, 지금 당장 환심이 필요가 없고 이 골드면은 충분하죠. 여기서 우리 연설자로 기술을 개발해봅시다. 수천 명의 쫓겨나서. 네, 이게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까 가만히 주둔지를 뽑으려고 했는데 요거를 지금 뽑으면 정찰병이 죽거든. 그래서 정찰병 안 죽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여기서 방어 태세를 하면 알아서 창병이 들이받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타이밍 좋게 하투사가 초기 제국이 찍히면서 얘를 튕겨냈고, 튕겨낸 자리가 하필이면 투병이 있는 곳에 튕겨내가지고 약간 좀 억가를 당한 면이 있어요 방금. 이러면 아 죽니? 아 뭐 죽어도 별 수 없긴 해. 별 수 없긴 한데 좀 화는 나겠지. 좀 짜증은 나겠지. 약간 짜증나네. 많이는 안 나네. 모든 나라. 어? 뭐야 이걸 안 죽이고 그냥 가네? 어 이쪽에 땅 패면 되겠다. 그리고 인도를 패는 거야. 어때?
괜찮겠지. 네. 헤이, 청동 기술 1파 나이스. 철 나오니? 철 있다. 나이스. 철 없었으면 좀 힘들 뻔했어요, 게임. 아무래도 종목명은 철 없으면 초반이 굉장히 고달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기에는 모두 이런 황금이 딱 찍죠? 아기 3탄 후에 게임이 그래도 할만해졌네요. 물론 뒤에 꽂아서 식량 올려주고 화폐 찍어주고요. 문화력이 중요한 전공 운명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핑갈라를 안 가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첫 정복 운명은 인도가 될지 아니면은 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살펴봅시다. 군사력이 인도가 좀 더 낮은데 마루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전쟁을 할 때는 어지간하면은 사실은 인도는 건너가는 게 편하긴 한데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아니, 도시 방어력이 올라가요. 공기병인 거는 상관없어. 근데 좀 크지? 도시 방어력이 몇이냐에 따라서 게임이 달라지는 거니까. 독일이 이 파티가 먹지 않을까? 튼튼한 결국 신나이도 페널티라기보다는 신나이도 AI 보너스 이기려면 그 핑갈라밖에 없는 것 같아. 그 방법이 맞아. 오늘 흑인 친구들이 좀 많네요. 누비아까지 나오면 완벽하겠는데. 신나이도 맞냐? 신나이인데 AI들이 왜 이렇게 날 좋아하지? 얘 손자가 만사무사거든? 그래서 아직 부여하진 않지만 내 손자 때에는 괜찮아질 거다 드립치는 게 네 손자인 만사무사 때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있을 거라 뭐 그런 뜻입니다. 드립이 재밌죠?
분열시켜 지배하라는. 일단 시작은 전지정치로 가면 되고. 연설자를 하나 뽑아볼까? 뽑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럼 마라호른 만나고. 인도 한 방에 죽여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좀 살펴볼게요. 군사 지식. 나 말이 없어서. 그냥 유레카를 받아줘야 좀 빨리빨리 하는데. 그리고 도시를 이쪽에 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전 제가. 모든 것은 찍을 거면 역사 기록 먼저 뚫는 게 맞아. 불가사의 패스하고. 파괴적인 점. 야, 너는 아고개가 있는데 왜 생산력이 한 턴에 안 나오냐? 얘가. 네 화살이. 생명도 좀 뽑아주자. 생명 유리카 있어야 게임 유리하니까. 근데 인피가 좀 빨리빨리 나오는 게 좋지 않겠어? 굳이 새로운 지인들. 멀티필 때는 일반적인 기준에선 자원이 맞지. 게임 편하게 하고 싶은 자원이 맞아. 네, 언제나 말하는 거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
저는 자원도 자원인데 진출할 때 길이 되어주는 전략적 요충지를 먼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카불? 무조건 카불이지. 나라가 망해도 카불 이어. 역선 마냥 내가 와라. 어? 야, 대박. 군사 전술이 뚫려버렸네. 바로 공개 비난 때려야지. 안정을 위해서. 삶을 위해 환영한다. 너 여기 도시 피로 오는 거지. 어서 와. 널 내가 환영할 수밖에 없겠구나. 친구가 뭘 좀 아는 친구로구만. 아 근데 공성추 없는 건 조금 아플지도. 죽이는 것이 하나는 카불, 하나는 카구아나.
뭐야 이거? 왜 죽을라 그러냐? 난 거기다 도시 피지. 어디다 펴도 다 잡아먹을 거니까. 넌 거기가 좋아? 하긴. 아, 근데 이거 점수 문제가 있는데. 그 황금기는 가둬야 하지 않을까 싶은. 한 사람의 적이 숙명. 이게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공공운명은 시대 점수 사실 충성도 때문에 필요한 거라서 큰 의미가 없긴 해. 용병도 빨리 뚫을 이유가 없고. 아, 맵이 작으니까 할 게 없다. 이제 돈만 벌면 되거든. 전술이라. 그래도 중세 시대 유닛이라고 돈은 엄청 많이 들어. 그러면. 뭐야, 어쩔 수 없는 거지. 아, 실수. 돈 버는 방법이 있어요. 터치다운을 하면 돼. 그럼 쾌적도 부족하지 않냐고? 터치다운을 하면 돼. 할 땐 싸고, 할 땐
그거를 활용해주면 거래를 통해서 너무나도 손쉽게 우리 군이 하고 싶은 전쟁이라든가. 잠깐만, 광산을 하나 더 지으면 중간당인가? 나중에 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치장은 거래를 통해서 결국 획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아직 성벽이 없어요. 아예 성벽을 조질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아직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직은 여기는 성벽 있단 걸 신경 안 써도 그냥 잃어버리면 그만 위치인 거잖아요. 아, 홍수 뭐야? 문 메뚜기 싫어? 카타팔트를 뽑아야 되는데. 황금기는 깔끔하게 뽑아. 정보 운명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린 모두 장인이 될 수 없네. 탑을 동네 냈고요. 일반적으로 정복 운명들이 필요한 건 맞는데 얘는 필요 없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지. 일반적으로 전국 운명들은 배속도를 위해서 항공기를 가야 하지만 이 운명은 아니다. 왜? 특성이 있으니까. 특성도 관련한 보너스.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제트라 그런지 말을 이렇게 잘 알아듣지 못하는구먼.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봉건 제도에 네, 얘가 석궁에 맞으면 좀 아플 텐데. 투석기는 맞으면 조금 불편해집니다. 게임이 교육의 목적. 우리 기사 따위가 인피한테 어딜 기사 따위가 말이야. 병으로 얘기. 업그레이드 카드는 찍어야 되지 않을까? 등자만큼 아니 왜냐면 그냥 세거든. 업그레이드 카드 찍으면 업그레이드 해서 불릴 수 있으니까.
앞에 일꾼도 없고 말이야. 수학 없이. 어. 하나씩. 흡격을 찍으면 살아남겠다, 그지? 80은 하나씩. 팀 나오면 안 되는 자리에서 저희가 나와버려가지고. 역시 인도가 빡세. 쉽지 않아. 근데 인도가 쉬울 거라 생각했으면 전쟁 하지 마. 근데 장군이 진입을 못하는 건 좀 그런데. 근데 확실히 빼긴 졸랐어요, 그죠? 약간 말도 안 되게 세긴 해. 뭐 이런 문명이 다 있나 싶긴 해, 솔직히 말해서. 벌써 부셔버렸잖아. 어허, 너희들이 아무리 꼬라박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세미가 80이 넘는데 이것들이 어디 감히. 마이너스 3밖에 안 걸린다.
바다의 때 너희들은 그저 경험치 셔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 안 그래? 어? 군단? 이 군단은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공성 추를 살 겁니다. 드디어 공성 합이겠군요. 그래요. 공성 추건 탑이건 상관없어. 일단 나오기만 하면 돼. 근데 사실 공성 추고 탑이고 필요 없긴 해 지금. 공성 아이고야 아프다. 58D 의외로 센 건 아니란 말이지. 사실 12점을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너 이거는 헬리 먹으면 5점이긴 한데 아 채울 수 있겠다. 아, 금방 하겠다. 의외로 금방이에요 이런거. 체험선 체험은 그만이니까. 불가사의 짓든 불가사의를 갖고 있는 도시를 먹든 아 수도를 먹든. 인도가요 원래 정범 문명 입장에선 되게 까다로운 문명이에요. 도시 방어력이 엄청 높거든. 성장력도 좋고. 무기는 뭔데? 과학력이, 문화력이, 뭐지? 뭔 일이냐, 이거? 뭐지? 무슨 일이죠? 아니, 도이칠란트 왜 저래? 왜 갑자기 저 혼자서 위브 알레스 찍고 있어? 두렵다 독일이. 아니 왜 혼자서 위벌레스 찍고 있냐? 무섭게. 모든 것이
아들님 화난 건 알겠는데 뭐 때문에 화난지는 알려주셔야죠. 왜 미친놈처럼 혼자서 크고 있습니까? 아, 정부 지구 쉬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 신의 머리 위. 오케이, 황금기 찍었고요. 이제는 여기 먹고. 에이, 먹을 필요가 없겠다. 바로 콩고 죽이러 가죠. 이제는 병마용을 찍는 게 맞는데. 업그레이드 카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쵸, 저 아쥬 하는 노래는 왜 넣은 걸까? 잠깐 내정을 할 시간이 왔어요. 다시 내놔 이 새끼야. 아, 업그레이드 하는 소리치는 아줌마. 무난하게 OCT를 이제 정부 지구를 지어야 될 때가 왔거든. 아니, 여기는 왜 충성도가 딸리니? 이러면 충성도가 덜 딸리긴 한데. 캐직도 문제인가? 업그레이드 카드 찍었지. 야, 저 친구 문화가 상당한데? 아, 애방기구나. 오케이, 확인. 하루가 죽여야 되나? 근데 판다는 죽이라 이런데.
땅이 상이네. 농장도 잘 지어놨고 생산력도 많고 그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때문에 기술도 많을 텐데. 와, 근데 문화력도 장난 없네. 그래도 생산력 높은 편인데. 말 그대로 신성 로마 제국이 되어버렸어. 엘라르크 좋아하는 줄로 시민들. 아, 길 만들어 놓을 걸 그랬나? 되게 불편. 다음 장군 언제 나오지? 없네. 다음 장군. 이러면 전선 두 개 못 굴리는데. There is no shame in deterrence. Having a weapon is very different from actually using it. 뭐야, 사치하는 애 끊겼어 거리가. 아, 히타루가 터트려버리고 싶네. 얘는 왜 여기서 체력이 깎였냐. 야, 2턴 동안 벌써 문명 하나 멸망시키고 남았겠다. 콩고로 먼저 가는 게 맞았는데. 네, 이거 내가 실수한 거 같아.
전부 공기빈 아니라 살짝 짜증나기도 하고. 아 역시 델리 꽂는 게 맞았나? 너무 느린데 진군이? 그럼 부기를 뭐 펑구는 들어가자마자 멸망할 거고 얘도 딱히 따를 거 없고 이 수도를 대형 선박 인도네시아는 너무 멀리 있다. 아프리카 통합해야죠. 선언과 아니 고작 정찰병이 검 검사의 대응이 될 만큼 세다고. 놀랍죠? 상병 2진급은 이동 속도가 되게 빠른데 좀 아쉽게 생각해요. 조금. 얘는 하염없이 느리거든. 건축건 반짝이는 그의 대장. 더 이상 인피 못 뽑습니다. 참고로 파이크엔 총을 뽑을 수는 있어요.
무료 진급. 야, 너는 왜 흑수지구를 이따구로 까는 거니? 이해를 못하겠죠?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불가사의는 두 개를 지어놨는데 특수지구는 하나도 안 지었어. 지은 것도 엉망이야. 살짝 기분이 나빠요. 이런거 보면 어쩌겠네요. AI인걸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유저로 태어난 이상 이런거를 많이 지켜볼 수 없는 꼬락선이가 짜증나긴 하지만 이건 인생인걸 인명인걸 받아들이세요. 자, 이제 군주제 빼고 과두제 넣어주고요. 미안해, 과두제 빼고 군주제 넣어주고요. 군주제를 넣었으면 해야 될 일을 해야겠죠. 위대한 장군을 조만간 먹을 거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이런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같죠. 어서와요 팔로우, 환영합니다. 위대한 장군 점수를 뽑아 먹어야 한다는 뜻인데 그럼 어떻게 말이지? 라벨을 붙이. 야, 얘 수도 이름이 뭐냐? 근데 그걸 모르겠네. 음반자 콩고야? 음반자 콩고는 800 콩고 이름 적었네. 얘는 루안다거든, 나라가. 콩고가 아니거든. 콩고 문명인 건 맞아. 둘이 같은 문명 취급인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단 말이지. 한국 문명의 경칠라라고 해가지고 수도가 서울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하바사가 루안다 수도구나. 노! 마이 병마용! 퍼킹. 아, 병마형 터진 거 오바야. 아씨, 병마형이 터지네, 이게. 조금 짜증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지. 살짝 후킹 하지만 의미는 없어요. 야, 돈만 있으면 이거 빨리 업그레이드 해. 아, 도시 방어력 튼튼해요. 벌써. 아, 근데 돈이 필요한데. 아니. 그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가 핵심이겠군. 이 판은 말리가 있어서 위대한 상인 먹지를 못했어요. 그거.
아무래도 독일을 제일 마지막에 조져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들죠? 또는 독일을 일찍 죽이는 거야. 그게 가능하단 말이지. 플라모는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없다. 심적인 게 이유인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죠? 디아블로 서버 터졌대. 열심히 디아블로를 하는 아저씨가 얘기를 했겠죠? 죽어라! 뭐야? 이게 안 죽어? 왜? 장군이 없어? 아니, 딜이 이렇게 차이 나는데 안 죽는다고? 맞다. 1-4짜리. 결국은 돈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가 실력이긴 한데 이런 판은 사실 좀 기본적으로 주변 국가들이 다 가난했던지라 돈을 구하기가 쉬운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죠. 맨 위에 도시됐구나 너. 최하의 외교에는 또 그래, 싸울 수 있을 때까지 싸워라. 어차피 한두 개 죽어도 상관없어. 죽을 것 같지도 않기도 해. 아, 죽으려나? 1레벨이라서? 야, 그건 좀 봐야지 알겠네. 우샤카, 우샤카. 그래서 녹화 한 번을 시작하고 응답하고. 야, 문명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아, 진짜로 생각해보니 그러네. 야, 공부는 정답이 있는 게임 게임이지만 문명은 정답이 없잖아. 공회수가 얼마나 많아. 근데 내가 왜 하고 있지? 라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이 있어요. 왜긴 결국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죽니? 아, 이게 안 죽네. 불려나 이건가? 꺼져.
것 같기도 하고. 위대한 장군 먹었습니다. 위대한 장군 먹었으면 진격이 정말 정말 빨라질 겁니다. 그거 같은데 저거. 이렇게 한 개라도 죽으면 좀 억울하긴 하겠다. 뭐 억울할 건 없고 사실 원래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 왜냐면 콜로세움이 토문화를 퍼뜨려주거든요. 누니? 그래 죽기도 해야지. 근데 나 돈이 너무 없다. 인티가 유지력이 따서 좋은 건 있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면 그게 끝이야. 유지력 싼 거는 유지력 싼 거고 일주일 전투력으로 따지면 결국 파이클샷이 훨씬 낫거든. 훨씬 낫지 훨씬. 그거야 뭐. 그거예요. 왜 내가 이 유닛들을 뽑으면서 전쟁을 하는지. 결국 가성비가 이 게임 최고의 옵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전략 게임에서는 하는 게 맞아. 별을 복 인류에 대해 거미의 팬보라. 시작하니까 이만해 또. 음성이 문제인가? 방에서 말하는 게? 말하는 걸 없애버려? 아니 그러면 또 돈을 못 벌잖아. 네. 야, 너는 극장가를 여기다 안 짓고 왜 여기다 지었냐? 참나. 물론 극장가 위치가 저기에 먼저 잡혔다기보단 거꾸로였겠죠? 극장가를 여기다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융단지 콜로세움 이렇게 지었겠죠? 아니, 아닌데 보통 공중정원이 먼저 지어질 텐데. 자원을 안 없애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그런가?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긴.
이 아이 행동 패턴 보면은 최대한 자원을 살리는 쪽으로 게임을 하더라고. 줄 필요가 없네. 왜 그런진 저도 몰라요. 알고리즘이 그렇게 적용이 됐겠죠. 근데 이제 미련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AI 만드는 우리 친구들 사람. 그래서 뜻은 그 AI 패치 모드? 그것만 봐도 아마 내 기억으로는 그 자원 없어지는 거를 신경 안 쓰도록 바꿨을걸? 무엇이든 참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죠.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인도가 껴있으니까 확실히 정복이 너무 느려. 다 좋은데 정복이 한참 걸리니까 짜증나. 인도가 이제 도시 발음도 좋고 초반 성장률도 좋아서 되게 빨리빨리 성적도 올릴 뿐더러 빠루가 이번 도시 방어력을 엄청 높였거든. 그것 때문에 사실 인도랑은 어지간하면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 해요. 해봐야 손해니까. 엄청나게 큰 손해니까, 그지? 근데 뭐 어쩔 수 없으면 해야지. 중간에 황금기를 못 간 게 컸나? 아 이쯤 되니까 나는 문화 승리가 더 편한 것 같아. 정복 승리보다 기병 안 쓰고 보병 쓰니까 답답해서 게임 못 하겠네. 전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20배씩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돈이 최고인가? 여러분 제가 스트리머로서 고민이 있어요. 사실 되게 현실적인 고민인데 여러분은 이런 거 잘 모를 테니까 얘기를 해주면 방송을 하는 게 맞나 싶어요. 며칠간 쉬어봤거든. 너무 편하더라고. 오클랜드 있고. 니안이가 쏟으면 금방 이겼는데. 마자피트도 금방일 거고, 그지?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아 뭐야 이게 안 터져?
이제부터는 도로를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해요. 하면 손해를 보는 거야. 아, 근데 이거 만약에 내가 악마용을 지었다면 좀 더 빨라졌을까? 손을 모르겠네. 사실이요. 일단 저는 민족주의지였거든요. 민족주의가 게임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분단 군대를 만들어보기 때문이지. 물론 대안이 있어요. 근접 유닛으로 어쨌든 근접 유닛을 굉장히 편하게 군대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도 아끼고 전투력 늘리니까 전쟁 플레이할 때 좋고 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전투력이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밀집이 돼요 유닛이. 그러니까 좁은 공격, 아 좁은 지형을 공격할 때 되게 도움 많이 돼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비상 터트리면 어쩔 건데 니들이. 터트리지 마. 이렇게 하면은 군대에 만들어지고요. 전열 보병을 르네상스 성경. 아 르네상스 성경은 좀 오반데. 이렇게 올라가네. 아 진짜 내 방이 문제인가? 왜 자꾸 기침을 하는 것이지? 화나게. 한 턴만에 체력을 회복하는 충동이 있으면 게임이 좀 많이 편하겠죠. 르네상스 성벽이 있는 거는 조금 기분이 별론데. 도시 미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 없는데 인분이 느려진다는 거는 굉장히 불쾌한 요소라서. 아 근데 이렇게 늦게 끝날 거를 생각을 하고 뽑은 문명이 아닌데
너무 늦게 끝난다. 그치? 그리고 되게 재미가 없다. 나는 좀 팍팍 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죠. 지금으로선 그냥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 시장 경 리안이도 르네상스 성벽이 있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내가 바랬던 건 이런 게 아닌데 말이지. 이 와중에 독일은 승천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이 독일이 지금 해왕임 사람도 저렇게 하는 거 힘들겠다. 공부 없이 의구심만 그렇겠지. 여러 이점을 덕지덕지 붙여줬을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겠죠. 와 근데 뻔해나 케이스 봐. 장난 아닌데? 아 왜 때리고 그러냐. 100딜 나오네. 네 이 정도는 돼야지 좀. 느낌이네 라고 할 수 있겠다. 딜은 인정이지. 아니 데미지가 100인데 성벽이 어떻게 버티냐고. 그래? 니가 내 병마형 뺏어갔구나! 얘 같은 자식. 어디에 소중한 병마형을. 땅이. 과연 로마의. 그러네. 땅 자체가. 좀 별로다. 그리고 뭔데 이렇게 황금기가 빨리빨리 끊는 거지? 그러게 너무 빨리 끝났는데. 제임스 형 Fuck you. 이거 독일 죽이려면 소금까지 뽑아야 될 것 같은데. 향상은 곧 그러게 독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80쯤까지 가야 돼, 설마? 아니라고 해줄래? 80은 가기 귀찮으니까.
느낌이 팟이 좀 가야 될 것 같긴 한 느낌임. 그래도 2인피 출신 파이칸샷이 뭔가 해주니까 좋긴 한데. 근데 오늘 지형이 좀 엇가가 나오긴 했어. 여기로 막혀있고 위로 가면 인도에, 오른쪽으로 가자니 여기를 뚫고 가야 되고. 자, 시대 넘어간 김에 잠깐 휴식. 아, 방송 시작했더니 며칠 동안 멈췄던 기침이 재발했어. 나 진짜 2주 동안 방송 안 하고 요양만 하려나 봐. 요양만 하려고. 방 끝나고 당분간 못 보겠네. 끝내. 어쩔 수 없는 거 알지? 용서해. 받아들여. 방법이 없어 나도. 나도 이거 내 건강이 먼저기 때문에 오늘 줄로 하고 공식적으로 휴방공지 때릴게요. 어쩔 수가 없다 내 입장에서도. 나도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술 마시면서 며칠 동안 쉬었을 때는 전혀 그런 기미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기침을 하는. 근데 방송을 시작하고 한 시간 지나서 바로 그냥 기침 재발해버렸어. 요거는 확실하게 정치. 방송이 문제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아쉽더라도 여러분이 참으세요. 그래서 살아야죠. 방역은 얼추 300을 향해 가고 있고. 위대한 과학자 중에 쓸만한 애가 없나? 오, 너무 좋다. 아뚜후. 제육불가 사이는 보이지 않는데.
아, 이거 빡세겠는데? 여기 뚫고, 여기 뚫고, 여기 뚫어야 돼서? 소총수의 제가 창조. 조금만 뚫으면 금방일 것 같은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네. 여포는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여포는 놔주시려면 최소한 석유는 필요하니까. 일단 왈라타는 금방 터질 것 같고, 다행히. 네, 저도 강력한 유닛이 있기 때문에. 왜 꼴박하냐? 뒤지고 싶어? 그런 아이씨 이게 잡히면 어떡해. 어, 해도 너무하네. 가장 좋은 익명성. 일단 핫투사가 있어가지고요. 업그레이드가 가능은 하겠네. 미나가 아 락쉐이 많이 뽑으면 되겠다. 이제 야 미나가 누구지? 뭐하는 인물이지?
그거는 전혀 정보가 없어요. 한다라 한옥현대. 오케이 나이스. 뭐 야포만 있어도 게임 쉬우니까. 고마워. 시설에서 3개, 보너스 출처에서 2개. 이거 아마 핫투서겠지. 근데 핫투서는 내가 관련한 게 전혀 없을 때 주는 걸 텐데. 왜 나 지금 있는데? 돈이 없다고? 내가 가만히 보니 너는 머릿속에는 바구니가 가득 차구나. 후반 뚫고 여기까지 가는 게 좋겠지? 아이씨 내 돈이 없어. 좋아요 환영합니다. 와 개 터졌네 여기. 맞냐 이거? 혹시 나갔네? 예, 재해가 터져버렸어요. 맞는진 모르겠는데 난 짜증이 몰려오는데. 대나 여러분 이제 기병이 준비가 됩니다. 군대가 되면은? 아 군단이구나. 맞아 2단 정도면 안되지. 까먹었어. 이제 수도 하나만 남았나 이러면? 있으면 쉬워. 우리가 믿을 건 그저 여포뿐입니다.
르네상스잖아. 어차피 뭐 수도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인도네시아 수도 빨리 따고 넘어가면 되거든. 여기 수도 공략이 그렇게 쉬울진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해봐야 알 것 같은데. 모르겠지만 해보긴 해야겠죠. 막 엄청 어려울 것 같지도 않고요. 칼이라도 해야겠다 이거. 야, 이러면 쾌적도 줄어든 거는 좀 해결이 되겠죠? 야 잠깐만 델리 뭐야. 게임 끝나기 전에는 인정했다. 아 혹시 충성도가 쾌적도 떨어져서? 맞는데? 이거 텅굴도 없어서 터진 거거든요. 그거는 금방 해결될 거예요.
야, 여기 왜 도로가 없냐? 전쟁을 준비. 확실히 줄루가 옛날에 비해서는 좀 못한 느낌을 많이 못 받긴 해 요새. 옛날에는 진짜 압도적 1티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좀 1티어까지는 아니 솔직히 말했으면 구려. 역시 이동력하고 전투력 보너스가 없으면은 군복 전쟁할 때는 많이 불리한 것 같더라고. 우리든 말든 그거는 내 알바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그 운명이 구리냐 아니냐보다는 재밌냐 아니냐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샤크는 정복순리 할 때만큼은 굉장히 재밌는 운명에 속하긴 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문명이 갖고 있는 특유의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는 시점에서는 그냥 구려. 그래서 재미가 없어. 결국 이 문명의 특징, 성능이 곧 재미다. 네, 성능이 곧 재미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여기 있는 누구라면은 운명을 다 해봤을 테니까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재미 포인트가 성능이라고 한다는 거를 부정할 수 없겠죠. 저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역시 게임하면서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분명 디자인이 병신이면은 아무리 성능이 좋고 재미가 좋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런 측면에서는 이 운명이 나름 괜찮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누군지 건물에서 골드랑 과학력 주고 나서부터는 옛날에는 재미가 없었거든. 세기만 하고 무식하게 세기만 하고 감동은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나름 설계하는 맛이 있긴 해. 누군지 건물 많이 짓는 문명이 많진 않잖아, 그지?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장군 점수 안 줘요? 더군다나 저거 취급도 안 해줘? 전문 특수 직구 자체가 아닙니다, 걔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생겨요. 베트남 할 때는 주둔지가 되게 멍청하다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 말이 멍청하다지 사실 약간한 얘기.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어우 이게 죽네? 인피 출신 하나 죽었어요. 도시를 점령하면서 이제 군당 군대가 되거든요. 물론 특징상 또 돈 없어?
아이씨. 이 정도면 좀 버틸 수 있겠지. 됐다. 이제 아헤만 잊으면 되거든. 아 근데 이 주둥이 그게 뭐냐? 아이 개빡세네. 야코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통골 걱정은 없으니까. 내가 이걸 산업시대까지 끌고 올 줄은 몰랐어요. 전쟁 자체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엄청 오래가네. 아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 독일은 유독 말도 안 되게 제일 큰 케이스라서 어쩔 수 없어. 저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근데 지금 생긴 거니까 어쩌겠습니까? 울드 부족이 턴을 좀 질질 끌리게 한 원인인 건 맞는데 그거랑 별개로 그냥 재수가 없었어요. 민나라가 인도일 때 재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인도가 도시 방어력이 처음부터 높아서 운세 유닛 나오기 전까진 뭐가 안 되거든. 인도도 있는데? 이제 턴거리 좀 정상화가 됐네요. 당신이심. 탱크난. 아헨 수도 하나 남은 시점이라
많은 노력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턴만 넘기면서 정복 승리하면서 제일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공성 무기들을 어떻게 도달시키냐고. 얘는 이미 도달을 해. 내가 뭐 단군 신경 쓸 이유도 없죠. 이제 다음 패 터지지. 전사 독일의 수도를 지키는 전사 역시 여기는 이제 끝났거든요. 와, 야 이거를 3시간 동안 일한다고? 소용을 변할 수도 있지만 블루가 기병을 위주로 쓰면은 좋긴 한데 역사를 기록한다는 점은 전투력 보너스가 막 엄청 큰 건 아니라서 사실. 아니야 전투력 보너스 크긴 크지 플러스 15면. 근데 그게 준비가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중세시대부터 전쟁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행동은... 산드라구타나 그란 콜롬비아프가처럼 뭐 시작이나 아니면은 고전시대부터 보너스를 받는 운명에 비하면 약간 느린 것 같아요. 근데 충성도 보너스는 확실히 전복 승리할 때 유지력을 높여줘서 모르겠네? 요거는 페르시아랑 좀 비교를 해봐야겠어. 내일은 페르시아를 할 것 같아요. 키루스 근데 오늘 맵 억가를 받아가지고 잘 모르겠긴 해. 플레이해보면 체감을 해야겠지. 블루가 역시 이동력 보너스가 없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전복 승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동력 보너스라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성장하고 성벽이 강력한 성벽이 나오기 전에 게임을 끝내버리는 거지. 근데 오늘은 이미 르네상스 성벽이 두 명 있었고 한 명은 강철이었거든요. 근데 독일이 좀 비정상적으로 좀 빨리 큰 건 있긴 해. 예, 인도가 초반에 도시 방어력이 높아서 좀 막힌 것도 있고 아마 이게 샤카가 아니었으면 다른 문명이었으면 못 밀지 않았을까? 산드라곱타나 키루스같이 이동력 보너스 있는 문명이야 뭐 그렇다 쳐도 글쎄요. 전투력 보너스가 있는 문명인데도 불구하고 130턴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다른 문명하고 비교를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제가 조금 각을 재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느낌을 그렇게 막 바로바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줄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